지난 시간에 제가 이 빌립보서는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 그 그리움의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그렇게 녹아있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구절이 너무 주옥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 대학 다닐 때,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 다 편지는 다 손편지니까요, 제가 이제 믿음의 식구들한테 편지 쓸 때면은 늘 이제 빌립보서 1장 8절 이걸 이제 맨 앞에다 쓰고 또 이제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1장 8절입니다. 저에게는 참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새로 이 빌립보서를 쭉 이제 정독을 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1장 8절만 떼서 읽기보다는 8절, 9절을 연결해서 읽는 게 좋은 거구나. 제가 이번에 새삼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연결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읽고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복을 진심으로 빌어드렸지만, 그게 다 소용없는 인사말에 불과합니다. 내가 복 받으라 그런다고 받을 것 같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초대돼가지고 청성껏 저녁을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실 때 대응하면서 건강하게 조심히 무사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두 시간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 있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냥 그 무사하게 가라고 그랬는데 그 왜 사고가 나느냐? 제 말에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사랑하면 기도할까요? 그 영혼이 너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는 그 마음뿐이고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다 보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당연히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예요. 새해 바울이 가졌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이 공식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구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 구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 인간이 뭐 젊을 때는 좀 고생도 하고 뭐 실패도 하고 쓰라린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 형통하게 잘 되는 그게 좋은 인생 아닙니까? 막 그냥 부자 아버지 만나가지고 뭐 젊을 때는 막 넘치게 살다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빌어드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안 빌어드려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참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참 바람직한 인간상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가 발견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사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난감해할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이런 줄거리의 이야기인데, 저는 거기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하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잔치집에 가가지고 잔치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인간이 만든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가 시작됐는데 그 사람들은 영문도 몰라요. 인간이 만든 포도주로 시작한 잔치였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만드신 기적의 포도주, 최상품의 포도주를 즐기는 것으로 그 하객들의 즐거움이 점점 격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인간상, 주님과 함께하는 인간은요, 갈수록 좋은 상품의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 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 인생은요, 갈수록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격 없는 저에게 막 부어지는 걸 저는 경험하고 살아가거든요. 제 10대 때는 그냥 가난하고 뭐 주목받을 일이 별로 없고, 뭐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든 어느 선생님이든 누가 저보고 아, 이 녀석 이거 나중에 뭐 세상에 가서 한 자리 하겠네. 근데 이런 말을 해주는 선생님은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평범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10대를 제가 그렇게 보냈고, 그러다가 20대 때는 완전히 포도주가 떨어지는 낙심과 좌절을 경험했는데, 세상에 인간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로 빚어지는 인생이 내 20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힘든 20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30대는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30대 때는 대한민국 청소년 사역계의 그 아버지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주로 제가 불렀지만 저의 30대가 이게 막 믿겨지지 않을 만큼 풍성하니까요. 이미 20대 때 인간이 만든 포도주가 끊어지고 내 인생에서 빗대어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극상품의 포도주를 즐기는 인생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저의 그 청소년 사역 30대 시절이 행복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았으면, 40대 초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너무 저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한 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내 생애에 하나님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개척하면서 무슨 약속을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남은 제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제가 받은 은혜가 커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충성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웬걸 무슨 덤이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내 20대는 네 30대 때는 또 상상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가지고요, 이 40살 때 저를 생각해 보면은 들어가도 행복하고 나가도 행복하고, 잠자리에 누워도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행복하고, 피곤하면 피곤해서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40대를 제가 보내고, 이제 드디어 제가 50대가 되고 보니까 40대 때 맛보지 못한 그 풍요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 60대가 너무 궁금해요. 제 60대는 또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부러우시죠? 부러우셔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20대 때 내가 빚어가던 내 인생, 내가 만든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빚어가는 포도주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구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고백하는 거,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왜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법칙을 보니까 10대보다 20대,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50대보다 60대가 더 풍성할 텐데, 내 60대를 내가 아직 경험 안 했으니까 내게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2017년이 시작되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기대감이 뭘까요?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그렇다면 적어도 2016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2016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대기하고 있는 새해가 될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감을 갖는다는 건 이건 너무 기뻐요. 제 인생에 권태감은 없습니다. 적어도 권태감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무슨 권태감이에요? 내 생에 좋은 게 아직도 안 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가나 혼인잔치의 그 하객들처럼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만나고 접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복을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본문을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바울이 몇 갈래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의 복을 비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비는 복, 기도가 뭐냐, 뭘 풍성해지기를 원하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누려야 될 풍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으로도 더 풍성해야 되겠고 건강적으로도 더 풍성해야 되겠고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풍성해야 될 게 많은데 왜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이 풍성하기를 구했을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전부래요. 그 사랑이 전부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 그 자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바울이 왜 사랑을 우선적으로 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613개 계명을 딱 두 개로 이렇게 압축하고 있는데 구약의 그 모든 어마어마한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둘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 사랑. 여러분 가정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풍성하고 막 건강은 막 갈수록 건강해지고 애들도 명문대 가고 막 점점 풍성한데 딱 하나가 빠졌어요.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구할 거 많지만 사랑을 구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늘 경고로 제가 봤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소음이래요. 소음. 가끔 메일이 옵니다. 길 가다가 가끔 성도를 만나면 아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하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그렇게 길 가다가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거를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요. 중심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의 귀에는 네 설교가 좋게 들리나 보다. 중심을 보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할까? 제가 그렇게 의역해서 제 스스로 되짚어 보는 거예요. 천사의 말로 설교를 하고 막 여기 다 뒤집어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 설교가 좋다고 말할 때 거기에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지 않는 설교라면 하나님은 그 소음이다, 소음.
그 꽹과리 소리가 그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지금 점점 소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그렇게 좀 보고 하라고 부탁을 드려도 다 외워가지고 저렇게 찬양을 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그냥 학교를 빌려 쓰다 보니까 연습실도 그냥 결핍, 겨울에는 막 추워가지고 이런데도 저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인간 이찬수 목사는 껍데기밖에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 산부 성가대를 울리는 꽹과리라고 평하는 건 아닐까? 모든 우리 행위에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은 그 동기가 사랑인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보니까요, 이번 2학기 때 뭐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일을 제가 좀 경험을 했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 분하니까 잠도 안 오고요, 화도 나고요, 이런 배은망덕이 있나 그런 괘씸한 생각도 들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이번 작년 2학기 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불쌍해지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속상하고 화나고 분하고 말로도 알 수 없는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겪다가 갑자기 그 상대방이 불쌍해지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부부관계에서 하나 되는 거 중요하고요, 뭐 이혼 사유 1위 성격차,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 1위가 성격차인 건 표면적인 문제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 나랑 성격이 다른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데, 안쓰러운데,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신혼 때 우리 집 좀 싸웠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살아보니까 한쪽은 한 10시 넘어가면 졸리기 시작하고요, 한쪽은 밤이 깊을수록 점점 정신이 맑아지는 체질이에요. 미술을 하셨기 때문에. 한쪽은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고 한쪽은 중간에 푹 짜요. 한쪽은 더위를 타요. 그래서 이불을 딱 걷어내야 돼요. 한쪽은 추위를 심하게 타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이불을 침대 안에서 각각 따로 덮고 잡니다. 모든 게 달라가지고 많이 불편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싸울 때는 뭐 목 싸고 뭐고 있습니까? 그냥 막 싸우는 거지. 많이 싸웠는데요, 요즘 완전히 부부 싸움이 없어졌어요. 막 거의 없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 기질 다른 건 뭐 똑같아요.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보이는 우리 성도님이 엄청 은혜를 받으시는 걸로 봐서 사랑이 내 안에 스며 들어온다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함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함으로 상대를 보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 용서가 돼요. 안쓰러운데, 불쌍한데. 2017년도에는 우리가 구해야 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중에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이 표현이 그 전제하는 게 뭘까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말에는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풍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랑이 풍성해요. 지금도 사랑이 풍성한데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 연말입니다. 한 열흘쯤 전일까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새해를 구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하여 묵상하는 저에게 참 가슴 아픈 단어를 하나 주셨어요.
갑자기 그날 새벽에 고착화라는 단어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밤에, 그 새벽에. 이 고착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더군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됨. 그래서 그 새벽에 제가 참 아픈 마음으로 14년 된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굳어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벽을 보내고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 전체 교역자 회의가 있는 날이래가지고요. 제가 그 사실을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분당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데 고착화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리겠다. 그래서 두 가지로 리포트를 써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교역자들인 우리, 또 여러분이 보기에 서로 여러분이 보기에 담임 목사인 제가 고착화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그렇게 써서 나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나 또 여러분이 관여하고 있는 모든 부분 혹은 들었던 이야기를 포함해서 지금 교회적으로 부서적으로 고착화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내라. 그렇게 두 가지 제가 숙제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교역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걸 다 프린트해 놓으니까 종이가 이만큼 돼요. 제가 지난 한 열흘 가까이 꼼꼼하게 그거를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새벽에 왜 고착화라는 단어를 주셨는지. 14년밖에 안 된 교회가요,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 교역자들의 페이퍼에서 여러 교역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성가대가 지금 고착화가 돼가고 있대요. 오래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새로 합류한 사람이 적응을 못하는 분위기래요. 그게 뭐 2분지, 3분지, 4분지, 1분지 저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선입견 생길까봐. 그러나 그 위험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새로 들어가면은 벌써 그 안에 그 터줏대감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신임 교사가 그 뭐 운신하기가 어려운 이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성가대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젊은 청년들이 성가대 들어갔다가 이 고착화된 분위기가 어려워가지고 못 버티고 나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보니까 성가대가 젊은 애들이 별로 보이질 않잖아요. 아, 이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받으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14년밖에 안 된 교회가 벌써부터 이렇게 고착화가 진행이 되면요, 새해에 교회적으로 선포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터줏대감들 몇 년 됐다고, 터줏대감에 몇 년 됐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춤을 추며 주인공 되는 게 교회고요, 창립 멤버라고 14년 동안 이 교회에 있었다더라도 겸손하게 그 춤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제게 건의했습니다. 성가대 임기제로 하자고, 몇 년 하면 나가는 걸로 하자고. 한두 사람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분당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지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부교역자들이 부끄럽게도 제게서 보여지는 고착화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눈물로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고요. 2017년도에 처음 개척할 때의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새로워져야 돼요. 터줏대감?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자리 없습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낮아지고, 오래되면 될수록 겸손하고 소리를 줄이고. 그래서 이런 그 농담 같은 소리 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수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교수님이 존경받기 위해서는 하나 닫고 하나 열면 된대요. 입 닫고 주머니 열면 된대요. 이 교수들에게 그 대학생들이 하는 조크래요. 자꾸 소리가 커지고 의견이 높아지고 자기 목소리가 하고 또 그런 사람이 그룹을 이루고 이미 뒤에서 그런 의논 몇몇 사람 다 하고 신참이라 불리는 사람은 도대체 발언할 수도 없고
이게 고착화, 이 고착화. 새해의 분당 우리 교회가 뼈를 깎는 몸부림으로 사랑이 더욱 풍성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고착화 이 단어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고착화가 생기는가? 제가 그 문제를 아픈 마음으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더만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그 초심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나무라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진단하시는 게 계시록 2장 4절 아닙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그 초심을 잃고 고착화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은 우리도 잘못된 의미에서의 잘못된 차원에서의 전통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건가. 너무 빨리 왔다. 14년 만에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지난주에요. 참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게 뭐냐. 이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리본이라고 드림, 섬김, 누림 그래서 도와야 될 기관을 리스트를 정하고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헌금함 안에요 편지가 들어요. 편지가 여러 통의 편지가 있는데 그걸 저에게 전해주는데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이서현이라고 해요. 힘드신 일이 있나요? 물론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 용돈으로 모은 것이라 모자른 것 같은데 이것 받으시고 기운 내세요. 다니고 싶은 교회도 다니시고요. 소망을 빌게요. 9살짜리가 자기 용돈을 드리면서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형편에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주신 아들과 2년 후에 덤으로 주신 딸을 위해 가족들이 선물해준 돌반지들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필요할 때 사용하고자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소년의 마음으로 저희 가족도 돌반지 하나씩을 드리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주중에 반지들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드릴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눈앞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이분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 돌반지 현금으로 바꿔놓으면 돈이 지금 필요하니까 자기가 써버릴까 봐 눈앞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돼지 저금통을 그대로 드리고 싶다던 성도님의 마음처럼 저희도 처음 의도와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파우치에 반지들을 넣어드립니다. 이런 사연들이 모아져가지고요 6억 8백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많은데요 이게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담은 헌금이다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4억 6천만 원을 기관과 이웃들에게 우선 나누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더 뭉클했던 것은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 생리대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여학생이 전국에 10만 명이나 된다고 그 설교를 했더니요 지난주에 우리 사무실로 생리대가 막 전국에서 지금 답지를 합니다.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그거 사랑 아닙니까? 그 내 딸도 아닌데? 내 자식도 아닌데? 분당 우리 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요 고착하고 한번 싸워볼 수 있겠다 의지가 생기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 말고도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이 많습니까? 사랑은 굳어진 마음 고착과를 뽑아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2017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풍성한 삶과 관련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분별력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도 나오죠. 그리고 9절에 사랑을 풍성하게 구하는 9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보니까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바울이 구하는 게 그 사랑이 뭘로 구성이 됐나? 지식과 총명으로 구성된 사랑이라는 게. 내가 영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식은 그냥 난리지 그대로 돼 있고요 총명이 영어로 인사이트로 돼 인사이트. 우리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정확한 지식과 그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지금 자녀 교육에 왜 이렇게 어려우세요? 자식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거기에 정확한 지식과 통찰력이 없는 사랑. 그래서 잘해준다고 한 게 그 아이로 덧나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또 느끼는 게 목회는 통찰력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되 정확한 지식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담임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이단이 이렇게 성행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혹돼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보이스 피싱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말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정확한 영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감정적으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지는 몰라도 미혹에 약화되는 거예요. 툭 건들면 넘어지는 게 툭 건들면 새해에 저와 여러분 내면에 통찰력, 영적인 지식으로 무장된 분별력이 회복되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풍성한 삶과 관련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의의 열매 맺기, 의의 열매 맺기.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갈수록 풍성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센터시티라는 그 책에서 제가 너무나 공감이 되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사역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성공, 몇 명 모였나, 얼마나 대형교회 됐나 이것도 아니고요 또 충성, 막 죽을 것 같이 몸 바쳐 충성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사역자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냐는 거예요. 이 열매 맺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교회가 지금 몇만 명 모이느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이 교회만 오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느냐, 이 교회는 터줏대감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갈수록 겸손해지고 갈수록 낮아지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기득권 포기.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기득권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성가대가 우리 주일학교가 연차가 높을수록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고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1년차가 막 설치고 다니는 신입이 막 그냥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헤집고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열매라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맺어야 될 진짜 소중한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누구라도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기고, 누구라도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도 저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고,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터줏대감인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우울해지고,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용기가 꺾이고,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이 교회에서 적응하기 어렵겠다,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세요? 어떤 향기가 나타나고 계세요?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요, 새해를 이렇게 365일 단위로 잘라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인생을 통으로만 25,655일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딱딱 365일마다 새로 씻어주고 새로 씻어주고 새로 씻어줘가지고 또 새롭게 오늘부터 새로 하면 돼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새해가 될 때마다 누가복음 13장 8절 주님의 이 애절한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애틋한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담임 목사 1년 더 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제 이 실력이나 제 영성이나 제 모자람으로 보면 여러분이 그냥 저를 쫓아내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올려도 내가 또 목사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송대진 목사랑 안 바꾸고 제가 계속 지금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게 가능했느냐? 이게 은혜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이면 안 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의 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을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성가대 주일학교 터줏대감님들 기다려 드릴게요. 무장해제하세요. 체질 바꾸세요. 완전히 달라지세요. 기다려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탄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격을 닮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를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기대감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날 첫 예배 309번 이 찬양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우리 손뼉 치면서 지난해까지 어제까지 우울했고 실패했고 어두웠고 고착화됐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떨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말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우리 1절을 다시 부를 텐데요, 목마른 내용이에요. 목마른 내용은 신앙은 갈증이에요. 터줏대감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은 만족감이에요. 나 오래됐고 이 정도면 됐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목말라야 돼요. 목사 26년 차 된 제가 교육전도사보다 더 목말라요. 설교 26년 한 제가 지금 제 설교 때문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갈망하는 갈망. 여러분 이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지난해까지 다 없던 걸 내주셨잖아요. 1월 1일이에요. 새 출발이에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가정 문제 많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그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결단하면서 갈망하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여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하여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옥도다. 이 시간에 아버지들 다 일어나세요. 한국의 아버지들 생각하면 저 마음이 아파요. 너무 지쳐. 그러나 하나님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 기도할 때 아버지 저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내 딸을 인도할 때 정확한 지식과 그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사이트가 있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회사 일로 바빠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은 내가 내지 못해도 우리 아들이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아빠가 몇 마디 딱딱딱 짚어주면 그 아이들 혼란이 다 사라지도록 아버지의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지식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서신 아버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진심으로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는 아버지들 수고하고 애쓰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도움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든든한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일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통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어머니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이 어머니 노릇하는 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요 내 딸을 사랑하는데요 통찰력이 없어가지고 그 잘 키우자고 했던 게 부작용이 생기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거기에 지식과 통찰력이 없다 보니까 엄마가 뭐 말만 하면 잔소리한다 그러잖아요. 뭔 잔소리 그렇게 많으냐고. 하나님 오늘 은혜를 구합니다. 점점 더 풍성하사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하되 그 엄마가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서 그 아이가 그 부모의 말씀의 권위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우선 부모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서 가정을 이끌고 아들 딸 지도할 때마다 넘치는 사랑으로 하되 그 사랑 안에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있는 것들 상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주의 은혜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세워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의 은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해지되 하나님 그 사랑의 지식과 통찰력이 자리 잡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의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 만나는 사람, 대하고 있는 소속된 단체, 내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참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점점 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점점 더 풍성하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참아달라고 탄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에 감격하여 변화와 성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갈렙이 주님 앞에 소원했던 그 메시지예요. 우리들의 찬양 480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2017년 선포하며 나갑니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